오빠야 놀자. 이제 안녕. 와 오늘 뭐 하고 놀까? 아 내가 오늘 오빠랑 놀려고 진짜 재밌는 거 가져왔는데. 어 진짜? 응. 우와 저게 뭐야? 가보자. 짜잔! 이게 바로 여기 계신 방정환 아저씨가 만든 세계 발명 말판이야. 우와. 세계 발명 말판은 1931년 1월 잡지 어린이의 신현우 부록으로 증정된 놀이판인데 여기에는 세계 발명품들의 명칭을 말판으로 삼은 그런 놀이판으로 보면 돼. 우와. 원래 세계 발명 말판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읽기 쉬운 글자를 넣고 재미있는 내용들도 추가해서 새롭게 세계 발명 말판을 꾸며봤어. 우와. 어때? 이거 진짜 재밌겠다. 그치? 그러면 우리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규칙을 설명해 줄게. 첫 번째, 말을 선택해 주세요. 두 번째,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수만큼 말을 앞으로 이동해 주세요. 세 번째, 만약 도착한 칸에 다른 사람의 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은 출발 칸으로 보내요. 네 번째, 미션 칸에 도착하면 미션 카드를 한 장 뽑아 미션을 수행해요. 다섯 번째, 스페셜 칸에 도착하면 스페셜 동전을 한 개 얻어요. 스페셜 동전 세 개를 모으면 스페셜 카드를 뽑아요. 여섯 번째, 칸에 비밀 통로가 있다면 비밀 통로로 이동해 주세요. 일곱 번째, 라디오 칸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의 승리!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우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원하는 말 고르는 걸로 하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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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그러면 나는 아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오늘은 윷놀이처럼 말을 두 개씩 써보는 거 어때? 그래, 그럼 나는 두꺼비랑 돼지. 그래, 나는 이렇게 두 개를 고를게. 다섯 칸! 쥐를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미션! 미션. 미션이 뭐야? 이렇게 빨간색 미션 칸에 도착하면 앞에 있는 분홍색 미션 카드를 하나 뽑으면 돼. 오. 자, 어떤 미션이 적혀있나? 코끼리 코 다섯 번! 코끼리 코 다섯 번! 이 정도야 나한테 식은 죽 먹기지. 자, 본다. 하나, 둘, 셋, 넷. 아니,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홉. 오, 그래도 되게 잘하는데. 잘하지? 어. 좋았어. 자, 이번에 내 차례. 응? 한 칸. 한 칸. 어? 나 두꺼비 옮길래. 오, 스페셜. 스페셜이 뭐야? 아, 스페셜은 아까부터 내가 엄청 가고 싶었던 칸인데 여기 있는 파란색 스페셜이라는 곳에 도착하면 이렇게 생긴 동전을 하나 받을 수 있어. 이 동전을 총 3개 모으면 3개? 앞에 있는 스페셜 카드를 뽑을 수 있지. 우와, 그럼 나 하나 있는 거네. 응? 아싸, 뿅. 자, 이번에 내 차례. 한 칸. 어, 뭐야? 오! 스페셜이다. 자, 이렇게 스페셜 동전을 세 개나 모았지러. 우와. 오. 내가 발명가가 된다면 오. 무엇을 발명해보고 싶나요? 내가 발명가가 된다면? 답을 하면 앞으로 세 칸을 이동할 수 있대. 나는 발명가가 된다면 지구를 지키는 로봇을 개발하겠어. 로봇? 응. 와, 너 진짜 멋있다. 그치? 내가 만든 로봇가 이 세상을 지키면 나 기분 엄청 좋을 것 와, 같아. 와, 되게 멋있다. 이번에 내가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이야. 자, 가자. 다섯 칸. 하나, 뭘 옮겨볼 거야? 셋, 넷. 어, 나 여기 갈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비행기. 와, 비행기는 28년 전에 미국의 라이트 형제라는 사람들이 개발했나 봐. 오, 그렇구나. 와, 우와, 나도 비행기 조종사가 꿈인데 진짜 짱이다. 나. 자, 두 칸. 어? 자, 같이 짠짠. 우승! 아, 정말 와. 깔끔한 승리였다. 졌잖아. 자,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발명품들이 생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여기에 있는 발명가들처럼 나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발명품을 꼭 만들어내겠어. 와, 근데 세계 발명 말판 진짜 짱 재밌다. 아, 우리 다음에 또 하자. 좋아! 오빠, 응? 근데 그거 알아? 뭐?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 가면 소파 방정환의 이야기 세상이라는 전시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세계 발명 말판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대. 와, 진짜? 응. 그리고 방정환 아저씨의 더 많은 이야기 선물들이 준비되어 우와. 있다고 하니까 나랑 같이 가볼래? 그래, 우리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으로 친구들과 함께 가보자!